위증교사에서 무슨 20년을 때릴 겁니까? 무기징역을 때릴 겁니까? 아, 막 초상집처럼. 또 반대로 저 좌파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와, 공정한 재판이었다. 정말 안면 물속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빵식이 TV를 보시면 오늘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비록 이재명이 지금 웃곤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당장은 이재명이가 저렇게 무죄를 받았다고 실실 쪼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좋아 죽겠어. 무죄 받았다고. 야 그러면 너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할 거야?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 고문이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요. 이 정치 공작.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저 쫄보 멍청한 놈 입장에서는 악의 무리 세력들이지. 어? 정청래 박지원 이 문재인 세력들 아직도 문재인과 이재명이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언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징역 게임 공직선거법 1년 징역형을 받았을 때부터 게임 종료다. 네, 문재인의 승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공작 특히 박지원 정청래가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아무런 반박이나 뻘짓 못하게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웃고 있는 거는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박지원 정청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없어서 무죄를 때렸을까요? 여러분. 검사 못지않게 이 법원의 판사들도 재판관들도 이렇게 어용질 많이 합니다. 자 보시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이재명이가 왜 죽는지를 조금이라도 웃어라 며칠이라도. 자 보세요. 지금 무죄가 나왔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 환호하죠. 공정한 재판이었다. 안면몰수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 검사를 탄핵해야 된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 지랄을 해놓고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으니까 공정한 판결이었다. 그래서 막 환호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판에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명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저들은 또 안면몰수하고 오늘 환호했다가 내일 또 저거 쳐죽일 놈 그럴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환호하는 이재명 세력들 이렇게 쳐웃고 있는 이재명. 이재명의 본 모습이 이거예요. 이런 놈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귀때기가 저렇게 얇고 자기 주관도 없고 투쟁력도 없고 구속시켜야죠. 구속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공정한 재판이 나왔다고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분간은 이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불공정하다. 이재명 우리 수령님은 죄가 없는데 그냥 다 뒤집어 씌워갖고 유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논리였잖아. 근데 오늘 무죄를 딱 받아버리니까 위증교사는 얼마 전 열흘 전에 선거법 1심에서 1년 징역형 받는 것보다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1년 이상 2년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은 좀 불가능한 게 어떤 당대표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집행유예로 1년 6월에서 2년까지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쨌든 중론이었어요. 좌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오늘 모임을 보시더라도 거의 포기를 했어요. 자포자기했다. 근데 무죄가 나와서 일단 저놈이 뻘짓을 못하게 또 명분을 던져준 거예요. 앞으로 대들지 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끊어놨다. 보시면 앞으로 더 큰 재판들도 많아요. 대장동 물론 이 김동연이라는 부장판사 놈이 앞으로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판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1년을 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심에서 그게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때려놨는데 뭐 하려고 위증교사에서 뭐 1년을 또 얹어갖고 유죄를 또 줘서 좌파들이 더 들고 일어나게끔 촛불이 또 모일 수 있는 명분을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그리고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또 지연되고 엄청나게 늘어집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귀에 거의 뭐 딱쟁이가 앉도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의 법률 전문가가 되셨을 거야. 열흘 전에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2심이 진행이 되고 늦어도 내년 봄에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끝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이놈 배지가 떨어지는데 뭐 하려고 위증교사에서 무슨 20년을 때릴 겁니까? 무기징역을 때릴 겁니까? 괜히 이것까지 때려놔가지고 이미 1심을 때려놨고 이걸로 배지를 떨굴 수 있고 끈을 떨고 놓을 수 있는데 정치 생명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야인을 만들어 놓고 대장동이라든지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이적 여적죄까지 이게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뭐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중형을 때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형을 때리려면 이놈의 방탄을 싹 다 벗겨놔야 된단 말이야. 그 지금 위증교사에서 1년을 더 때리나 우리가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에 1년형을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이 위증교 사건으로 오늘 1년을 더 때려 놓는다고 해서 뭐 틀려질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정권 입장에서는 촛불들이 더 응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명분의 싹을 싹둑 잘라버린 거야. 얘따 이거 먹어라. 마치 1심 선거 때 좌파에게 생중계를 안 한다라고 당근을 선물을 조그만한 걸 던져주고 우리 우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징역형을 딱 때려놨다는 거야. 2심에서도 꼼짝달싹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보통 1심에는 전문 판사들이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AI 판사를 도입하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2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득하니 커리어가 있는 나이 드신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불리해. 그래서 첫 번째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지금 무죄를 때렸다라는 거는 저들의 명분을 반박할 여지를 싹둑 끊어놓은 재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2심 가면 또 무죄 나올까요? 아니 뭐 나와도 상관없어. 하지만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것도 어불성설. 그때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판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방어권 보장이니. 근데 여러분 자백한 놈은 500만원이라는 물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무고죄하고 형량이 높기 때문에 원래 재판을 기망하고 판사를 기망했다라는 그런 벌금도 굉장히 세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500을 때려버렸어요. 자백한 놈에게는 500을 때리고 위증을 교사한 놈에게는 무죄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좌파들도 의아하고 법률 전문가들도 당연히 의아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조미료가 쳐져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좌파들이 명분을 가지고 규합을 해서 거리로 뛰어나올 수 없게끔 워워워 알았어 무죄 줄게 그리고 한꺼풀을 들춰보면 굳이 위증교사에서 1년 2년을 더 받게 할 필요도 없죠. 법정 구속도 안 돼요. 얘는 방어권 보장이니 기본적인 그리고 현직 당대표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될 확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증교 사건이 뭐 검사 사칭이니 이거 갖다가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부정하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근데 물론 2020년도인가 그게 무죄가 났었어요. 그거를 이유를 들고 있지만 너무나 법리 해석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거 아무래도 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죄가 나올 확률은 0.01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굳이 위증교사에서 1년을 더 얹혀서 좌파들의 불만을 더 배가를 시켜가지고 거리로 뛰어나오게끔 명분을 줄 필요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지. 굳이 이걸 놔둬도 이거는 질질 끌어도 되지만 앞서 열흘 전에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몇 개월만 있으면 3개월이면 그냥 끝나요. 배치 떨어지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야인이 된 끈 떨어진 이재명을 마음대로 구워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위증교사로 1년을 더 때려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저들에게 일단은 논리적인 반박의 여지를 윤석열 정부가 끊어놓은 거다. 플러스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박지원
정청래, 이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의 권력을 빼들어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들끼리의 권력 싸움이지, 어차피 이재명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문재인이라는 이 시대 사기꾼 놈이 또 범문재인 세력들이 귀합을 해갖고 김경수도 바둑이도 불러들이고 내각제 개헌이라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공작질을 또 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를 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방어권 보장이니 뭐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촛불 좌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내가 피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훨씬 빠르게 배지를 떨굴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1년형을 때려놨거든? 그때 선거를 보시면 우리가 100만원 이상만 나와라 했는데 저쪽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1년 징역형을 때려맞았을 때 판사들이 얼마나 조목조목조목 이재명이 무죄에 대한 주장을 다 조목조목 찍어 누르면서 1년 징역형을 때렸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말도 안 되게 무죄를 줘버렸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위증교사로 질질 끌 필요 없고 어차피 1년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배지를 떨구고 더 큰 걸로 흔 떨어진 이재명을 쳐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공학이 들어가 있는 거다. 조미료가 쳐져 있는 거다.